검찰 징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었죠. 오늘 오전에 제가 거기서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갖고 좀 물어봤었어요. 11시 반 정도에 정회가 됐었어요. 11시 반 정도에 정회가 됐었다 그러더라고. 왜 정회가 됐어요? 라고 했더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절차상 하자를 문제를 잡았대요. 절차상 하자. 그럼 어떤 절차상 하자를 문제를 잡았냐? 징계위원회 구성에 불만을 품고 기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뉴스에서 좀 보셨죠? 기피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징계위원회가 기각 처리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기각 처리를 했냐? 쉽게 풀이해드릴게요.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 돼서 그냥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징계위원회는 총 7명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총 7명인데, 어떻게 7명이냐?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차관,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럼 2명이죠. 그 다음에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그럼 4명이죠. 그리고 장관이 외부인을 위촉한 3명.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검사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심재철 감찰 반장이었어요. 이 심재철이 누구냐? 한동훈이가 날라가고 반부패부장으로 있다가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왔던 심재철이 검사 2명 중에 한 명으로 처음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기피 신청을 하니까, 왜 그러면 7명 중에 3명은 빠져도 7명 중에 3명은 빠져도 4명 갖고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6명을 기피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6명. 6명. 그럼 어떻게 돼? 7명 중에 6명을 기피 신청을 하면 회의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충수야. 머리가 나빠. 적당히 3명을 기피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6명을 기피 신청하다 보니까, 그럼 회의가 열릴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명백히,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라고 해서, 모두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쵸? 이제 이해가 되죠? 처음에 얘네가 적당히 3명만, 뭐, 심재철이나 누가 봐도, 뭐, 좀 이상하다라고, 좀 지네가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면, 3명 정도만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얘도 마음에 안 들어, 얘도 마음에 안 들어, 얘도 마음에 안 들어, 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을 기피를 하면 한명 갖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다라고 해서 모두 기각 처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욱더 오만함이 드러나죠. 어제 여러분들 전우용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징계위원회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갖고 이 사람에 대한 벌을 주는 거죠. 징계가 뭐예요? 벌을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벌 받는 사람이 나이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어느 나라에 어느 법이 벌 받는 사람이 자기가 벌을 주는 사람을 골라서 벌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이 응? 판사 기피 신청이나 이런 걸할수 있어도 어? 윤석열이 뭐라고 일개 공무원이 자기 잘못을 징계위원회를 자기가 골라서 그게 징계야? 그게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지 징계를 하는데, 대리인을 보내고 참 건방짐과 오만의 극치죠. 지는 대검에 출근을 하고. 그래서 오늘 징계위원회는 9시간 3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럼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징계위원회는 밤 9시 반까지 어떤 일을 했냐?
특별 변호인 이완규 특별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질의 그리고 증인 신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 그러니까 그다음 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완규가 8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요. 이완규가 8명을 자기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했더니 법무부가 징계위원회에서 해? 뭔가 이상하죠. 근데 한 명은 실명이 아니야. 한 명은 빼? 나머지 7명 해? 그리고 우리 징계위원회에서도 한 명 증인 신청할게 직권으로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도 증인을 한 명을 신청을 했고 이완규가 신청하는 증인들 다 해.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만약에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날선 공방이 오가거나 굉장히 법리적 다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지 못하겠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 의결권이 있는 추미애 장관 거기에 이용구 법무부 차장 징계위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두 명의 검사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외부인 세 명 사실상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나중에 무슨 반론권 안 줬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갖고 당연히 권리와 방어권 줄게. 그건 무슨 말이야. 너는 이미 끝이야. 너는 이미 끝이야. 근데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해봐. 다 들어줄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법무부 분위기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니들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시간도 줄게. 그래? 내일 바로 하면 그래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 줄게. 그래서 15일까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날릴 경우에는 내일이 될 것이고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에는 화요일 내지 뭐 수요일, 월요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윤석열이 엄청난 좌충수를 든 겁니다. 좌충수를. 왜 그러냐? 처음에 이 윤석열의 징계위원회는 처음에 4일날 열리기로 돼 있었죠. 벌써 세 번째 연기한 거. 2일, 4일, 10일. 그러면 나중에 윤석열이가 이거는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도 이 징계위원회에서 1차 윤석열 특별변호인이 2일날 잡혀있던 징계위원회를 1차로 연기해서 4일 4일날 잡혀있던 징계위원회도 10일날도 연기 신청을 해서 10일날을 했다. 그리고 1차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해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보장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5일 후에 여는 걸로 했다. 그러면 이번에 조미연 판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인용을 해줄 때 어떤 절차상 문제 같은 걸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판사가 봐도 얼마나 그 방어권을 징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해했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그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한 여러분들 혐의는 오늘 희미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 일은 뭐다? 증인 누구 어떤 사람 채택할 것이냐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 한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윤 총장이 받고 있는 여섯 가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는 언제 열린다? 15일 오전 10시 30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가 사실상 격론의 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일정을 조율한 거고 다음 주에는 증인들이 나오고 얘기하고 다 얘기해. 할 얘기 있으면 다 해. 충분히 들어줄게. 그래? 다 했어? 더 할 말 없습니까? 까지 가겠지. 그쵸?
더할말 없습니까? 까지 하면 예, 더할말 없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해임? 아,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왜 해임입니까? 라고 이제 떠들던 윤 총장, 그냥 예, 옷 벗고 동훈아, 나딱 잘렸다. 너 괜찮냐? 형님, 저도 연수원에 있어요. 야, 거기 연수원이라도 나좀갈수 없냐? 형님, 저도 지금 연수원에 있다고요. 저는 무슨 특수부도 아니고 연수원에 있어요. 야, 찬호는 어떻게 된 거야? 제주도 한번 놀러 가보세요. 너도 갈래? 아, 갔다 오세요. 왜 저까지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으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제가 예상합니다. 앞으로 검사들 안에서 윤석열에 대한 비토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윤석열이가 검사였기 때문에 검사 동일체라는 생각을 갖고 윤석열이 날아가면 검찰 전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이런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직에서 날아가고 공수처가 통과됐기 때문에 검찰 안에서 윤석열 너 도대체 너 정치질하느라고 검사들만 일선에 있는 검사들만 피해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윤석열은 반드시 검사들 안에서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사 동일체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검사들이 가장 고민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검사들이 언제가 가장 괴로울까?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때 가장 괴롭겠죠. 그쵸?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때. 왜? 검사 동일체니까. 검사 동일체이기 때문에, 그 검사 동일체라는 건 뭐예요? 검사는 하나다. 근데 내가 나의 동료에게 유죄를 때리고 나의 동료를 수사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사들은 여러분들 모두 무죄를 받고 모두 나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검사들이 법의 정의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앞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이런 검사 동일체를 선택했던 것은 여태까지 검찰 문화였지만,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 개혁의 시작은 검사 동일체가 없어져야 돼요. 검사가 정의와 검사 동일체라는 조직보호의 두 개의 갈림길에 섰을 때그 누구도 고민하지 않고 지금은 검사 동일체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검사들이 검사 동일체를 선택할래? 너 검사가 검사 수사하면서 정의를 찾을래? 그러면 이 자들은 검사 동일체를 선택하면서 당연히 이게 정의라고 자기네들끼리 외칩니다. 앞으로 검찰이 진정 개혁이 되려 그러면요, 정의를 선택할 것이냐, 검사 동일체라는 조직을 선택할 것이냐, 앞으로는 어떤 검사가 됐든 간에 단한 번의 고민도 없이 정의를 선택하는 그런 검사들의 문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검사들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가 가세요? 여태까지는 검사 동일체라는 문화에 젖어서 검찰들은 자기네들이 정의의 수호자라 그러면서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정의의 수호자라는 말만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검사 동일체라는, 검찰을 보호하는 것이 그게 정의를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와 검찰이라는 조직체가 있었을 때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검사가 검사를 자연스럽게 수사할 수 있을 때 바로 검찰 개혁의 진정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 나는 왜 검찰을 떠났나? 그책 이름이 맞나요? 나는 왜 검사를 떠, 이연주 검사님이 전 변호사죠? 그분을 한번 모실게요. 나는 왜 검찰을 떠났, 정확한 제목이 뭐죠? 아,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그분 이연주 변호사 맞죠? 그분을 다음 주에 좀 모실게요. 이연주 변호사님을 모셔갖고 이 책에 대해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후 책 홍보도 좀 해드리고요. 제가 이연주 변호사님을 초대를 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 특별 편성으로 이연주 저는 여러분들의 약속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꼭좀 방송을 해드리고 오늘 임은정 검사가 좀뼈 때리는 얘기를 했죠. 공수처와 함께 검찰개혁에 나서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만 날라가면 여러분들 윤석열 날라가면 조남관이 어떻게 돼요? 조남관이 날라가죠. 그쵸? 왜 그러냐? 왜 조남관이 배신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검찰 조작이라는 거는요,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의 오른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조남관이가 대검 차장에 있었잖아요. 그럼 검찰총장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대검 차장도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대검 차장이 날아간다는 건 뭐예요?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난 신중하게 검찰총장을 고르겠죠. 그러면 현재 대검 감찰 업무를 보지 못하게 배제를 시켜놨던 임은정 검사가 이 12월 15일 이후에는 제대로 대검 감찰 업무를 볼수 있다라는 바로 그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임은정 검사가 이 시기에 그 얘기를 했냐? 윤석열 오이름은 날아가면 실질적으로 대검 감찰 업무에서 감찰부에 소속해 있는데 연구위원으로 돼 있는 임은정 검사가 이제는 보직을 받고 대검 감찰 업무를 할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뭐 해야 돼? 아, 내일은 여러분들 아침에 오전에 전국 지법 지검 앞에서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1인 릴레이시 이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 징계위원회의 1등 공신은 박은정 검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중에. 박은정 검사님 페이스북이나 SNS에 들어가갖고, 박은정 힘내라. 꼭 한번씩 해주세요. 박은정. 박은정 검사가 이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그 이정화 변호사가 그 2%에 들이받고, 이번에 박은정 검사님이 진짜, 박은정 검사님이 진짜 보이지 않는 총대 메고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검사, 대검 형사부에서는 이종근 남편, 박은정 검사의 남편 이종근 검사 등한세 분이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을 볼때 모두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썩은 그 조직 안에서도 그 썩은 그 살을 스스로가 도려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검사들도 있다. 박은정 검사 엄청나게 공격당했잖아요. 박은정 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줘라.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꽃바구니도 보내지 마시라. 꽃바구니 보내면 거절하신다. 초콜릿을 보내라. 꼭내 입으로 이런 팁을 알려줘야 돼. 초콜릿이나 사탕을 보내라. 그거를 빠꾸할 수가 없다. 꽃바구니야 백을 할수 있지만 먹는 거, 초콜릿 뭐 이런 거 보내면 빠꾸가 안 된다. 그런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타민도 좋다. 여러분들을 응원 많이 해주셔라. 일정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 주 15일. 할 얘기 있으면 해. 오늘은 윤석열 총장 뭐 출석하셨네요. 전혀 억울합니다. 억울한 거 아니까 얘기할 거 있으면 다 하세요.
저는 절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자꾸 떠들 거 아니에요. 얘기할 거다 하세요. 뭐 하셨어요? 끝까지 하세요. 그러다 이제 나가시면 해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인을 해야 됩니다. 잘안 되네,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가 오늘. 그래서 사인을 하면 또 대통령의 어떤 담화가 있겠죠. 그렇죠? 담화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검찰총장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죠? 좋은 검찰총장이 와서 아, 또 뒤통수 맞는 거 지겹다, 그쵸?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쵸?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제발, 제발 좀 좋은 검찰총장. 좀 인사검증도 좀 잘하고, 어? 좀 제발 좋은 검찰총장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믿어봅시다, 네, 오늘 스타트업 바이 심층 분석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